갈등을 빚던 의정부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진통 끝에 가결됐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의정부시 의회는 표결 끝에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포천시의회가 제173회 임시회를 8일간의 의사 일정으로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1,540억 원에서 사업성 재검토 등의 이유로 총 14억 4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3시 10분쯤 포천시 영중면의 한 낚시터 인근 비포장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7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동두천시가 시민 민원을 시장에 직접 접수해서 해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소통 행정에 초점을 맞추고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갈등을 빚던 의정부시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진통 끝에 가결됐습니다. 추경안 심사를 보이콧하며 날을 세우던 조세일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추경안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네, 결국 표결이 진행됐고 2차 추경은 진통 끝에 가결됐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의정부시의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지난 8일 의정부시 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앞서 조세일, 정미영 의정부시 의원은 추경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두 의원은 본 예산에 세워야 할 공무원 인건비와 경전철 사업 전출금 등을 추경에 올리고 주민자치회 운영비 등 필수 예산은 삭감됐다며 올바르지 못한 예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조세일 시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2024년에는 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저는 2차 추경안에서 내년 예산을 바라보는 심의하는 입장으로서 2년, 3년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더 많이 삭감하고 더 많이 떨어지는 고통으로 우리 의정부 시가 나날이 성장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추경안은 표결을 거쳐 결국 가결됐습니다. 재석 의원 13명 중 찬성 11명, 반대 2명이었습니다. 의정부시의 2차 추경 예산의 규모는 약 1조 5,618억 9천만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약 835억 3천만 원 늘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포천시의회가 제173회 임시회를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농업경영융자금 2차 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으로 모두 45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 포천시 택시산업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했습니다. 또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 1,540억 원에서 사업성 재검토 등의 이유로 모두 14억 4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3시 10분쯤 포천시 영중면의 한 낚시터 인근 비포장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가 저수지에 빠졌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119 대원들은 차량 운전자인 70대 남성 A씨를 구조했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시민 민원을 시장이 직접 접수해 해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동두천시의 장명희 대외협력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사실 시민 민원이라는 게 상당히 그 수도 많고 해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시장이 직접 나서서 민원을 접수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정,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동두천시에서는 민선 8기 시작부터 시민 소통 행정에 중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현재 현장 소통 시장이 시민이 시장을 찾아갑니다와 슬기로운 민원 상담 올 만나는 민원실을 매월 진행하고 있는데요.
민선 8기 2주년에는 이에 더하여 시장이 시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을 운영하여 더 많은 시민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시장 직통 문자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동두천 시장 앞으로 접수된 1호 민원은 뭐였습니까? 직통문자 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였으나 사전 홍보로 문자 민원은 8월 중순경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시행일 전에 접수된 민원이 1호 접수 민원으로 최근 중국 단체 관광객 전면 허용과 관련해서 동두천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2023년 팬투어를 오는 10월에 계획을 하고 있고 중국 관광여행업체당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수유산, 자연휴양림 등의 동두천시 관광 인프라를 적극 설명을 해서 중국의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민원인에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네, 1호 민원 이외에도 다양한 고충들이 접수됐을 텐데요. 어떤 해법들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 건축, 환경, 도로 분야 등 단순 민원부터 DTX 신호소 연장 및 구시가지 활성화 방안 등 정책 제안 민원까지 접수되고 있습니다. 단순 민원은 신속한 해결이 우선이기 때문에 즉시 처리하여 안내하고 정책 제안 민원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충 토로부터 정책 제안까지 가능한데요. 이번 사업은 언제까지 진행되는 겁니까? 9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시행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호감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까지 시장 직통 문자 서비스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장 직통 문자 서비스 이용 방법은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지역 소식 등을 별도 절차 없이 직접 문자로 문의를 하고 문자로 2일 이내에 답변 받을 수 있으며 010-6679-2301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오후 6시 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발송된 문자의 경우에는 다음 날 또는 첫 근무일에 접수되며 전화 통화는 불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두천시 장명희 팀장이었습니다. 정부가 역세권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을 현행의 1.2배까지 허용하고 공공정비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업계획 인가 관련 통합심의제도를 민간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정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역세권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했습니다. 대신 법적 상한보다 늘어난 용적률의 50% 이상은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으로 공급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따르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할 수 있는 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해 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주민들이 손쉽게 지자체에 정비계획 위반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계획 위반 요청제도 도입했습니다.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지자체에 정비계획 위반을 요청할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개발 밀도나 공공시설 설치 등 정비 기본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또 공공정비 사업에만 선택적으로 가능했던 통합심의 제도를 민간 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 사업에 의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계획 인가 시 필요한 건축과 경관, 교통과 교육 환경 등 심의를 통합하게 되면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업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키게 되면 건축 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탁사나 LH 등 전문 개발 기관에 정비구역 지정 제한권을 부여하고 정비 계획과 사업 시행 계획을 통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신탁사와 공공기관이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관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이
경기도의회 북부의회 설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경기도 북부 지역 경기도민들의 의회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경기도의회 간의 업무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발의됐는데요. 세부 내용으로는 북부의회 설치 운영의 원칙, 북부의회의 기능, 북부의회 운영위원회 구성, 북부의회 사무직원 등의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양우식 의원을 포함해 41명의 의원이 서명했으며 제371회 임시회 안건으로 발의됐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시외버스 증차 등 추석 연휴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합니다. 시외버스는 귀성객 수요에 따라 전세버스와 예비차를 활용해 5개 권역, 45개 노선에 95대를 증차하고 운행 횟수는 152회 늘릴 계획입니다. 시내 마을버스는 시군 실정에 맞춰 1시간 연장 운행 등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도시철도는 하남선과 7호선, 부천 2개 노선을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틀 동안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경기도는 경기교통정보센터 누리집과 모바일 앱, 교통안내전화 등을 통해 주요 도로의 지정체 현황, 빠른 길 안내, 돌발 상황 안내 등을 제공합니다. 시내, 시외, 마을버스 등에 대한 운행 정보는 경기버스정보시스템의 모바일 앱과 인터넷, ARS 1688-8031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